최근 분양을 앞둔 예비 입주자들이 유상 옵션 대신 나만의 개성을 살린 인테리어를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인테리어 업계에선 이 같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를 타깃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종합 인테리어 업체의 한 실습 현장입니다. 가구 조립은 물론 타일과 벽지 등 인테리어 분야에서 필요한 시공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샘이 시공 전문 교육기관인 한샘 아카데미를 설립해 일정 기간 신입 기사들을 교육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집안 전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이란 건설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선택하지 않고 마감 공사만 마친 기본 골조만 있는 상태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가가 오르면서 옵션 값을 아끼고 나만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기본형 분양 가격은 약 11억 8천만 원인데 풀옵션을 선택하면 1억 1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유상 옵션을 적용하면 최대 1억 2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샘은 분양을 앞둔 예비 입주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공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외주에 맡겼지만 품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짜 소비자 잡기에 나서는 겁니다.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한샘에서는 직시공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 기관 한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한 책임 리모델링 시공을 선언했는데 이를 위해 직접 육성한 인력을 배치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